어, 쇼미더머니 같아요, 진짜로.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여야로 갈라 싸움부터. 아, 왜요? 왜요? 아니야. 실제 혼인 신고서를 이제 제 아기 많이 낳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 전문 분야니까. 혹시 탈모이신 분 계신가요? 이미 제 뇌는 코인에 절여졌나 봐요. 네, 말숙님 드디어 오늘 결혼하자 결정을 하는 날인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저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꼭 최후의 한 명이 뭔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돼요. 진짜 떨리시네. 조금?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고 있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1차는 말을 일단 최대한 목소리를 최대한 일단은 아낀 다음에 2차 테스트 때 목소리를 공개를 해드리려고. 가까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가까이 서 있나요? 어, 아니요, 거리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중년이신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 중에 제 미래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오! 와! 와! 풀어도 돼요? 네네. 아. 네, 그러면은 1차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됩니다. 내 몸무게는 100kg 이상이다. 손을 들어주세요. 자, 말숙님, 네. 100kg 이상 남자분은? 100kg 이상 남성분은 살을 빼고 다시 와주세요. 더블킬. 다이어트해. 네, 탈락하신 분들은? 어, 안녕하세요. 제가 꼭 살면서 처음 가봤어요. 와! 이걸 지금 드릴 줄 몰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긴장되는데 어, 여기 좋으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아, 네. 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많이 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 다이어트하고 네. 또 오면 되지.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 네. 내 키는 175cm 이하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완전 생키요. 네, 자. 175면은 제가 중학생 때 키거든요. 과드라 키. 그거는 넘었으면 좋겠어서 키 좀 더 크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에 봐요. 안녕하세요. 사실 네. MBTI에서 걸릴 것 같았었는데 아. 참 이렇게 키에서 걸릴 줄 전혀 몰랐습니다. 네, 뭐 키는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말숙님에게 사전 이제 인터뷰를 해봤을 때 아, 좀 중요한 게 그 유머 코드다. 진짜 유머 코드가 안 맞으면은 사랑도 싸게 안 트는 정도라서. 아재 개그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재 개그를 몇 개 드릴 건데 내가 웃음을 못 참았다. 이빨이 보인다 하면은 이제 탈락입니다. 트름을 했다고 자백하면 나트륨. 아. 오, 좋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떡은 헐레벌떡. 아... 스님이 가는 내리막길은? 몰라요? 저승길? 불법 다운로드. 아... 네...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은? 이승기입니다. 달 뒤에 뭐가 있을까요? 달 뒤에요? 토끼? 아, 달 뒤... 전원 생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조금 세게 가볼게요. 네. 계속.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즐겨보며 정보를 접하는 편이다. 닫은 거 아니야? 네. 숫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님. 인터넷 커뮤니티를 즐겨보며 정보를 접하는 편인 남자를 선호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너무 많이 생존하는데? 저는 호예요. 호. 호? 네. 그러면은 호만 남기고 나머진 탈락으로? 네. 진짜요? 네. 지금 손 올리지 않으신 분들 전부 다 탈락으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탈락. 뭐 왜 이렇게 많아? 왼쪽 옆은 보셔도 돼요.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나쁜 커뮤가 아니더라도 어떤 커뮤도 다 괜찮아서. 네. 탈락하신 분들 중에 사실 나 커뮤 졸라 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나 졸라 봐요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가볼게요. 나에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은 중요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다.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주식과 코인 같은 이제 자산 적극적으로 재택하시는 분들 어떠신지? 싫어요. 네, 왼쪽 분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박사과정 염동훈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 딱 있는 건 아니고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이제 월급을 받긴 하는데 더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카카오에 넣었는데 이미 제 뇌는 코인에 절여졌나 봐요. 더 이상 코인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서. 아, 그러면 몇 퍼 이루셨어요? 저는 마이너스 90. 감사합니다. 이건 좀 진지하게 갈게요. 아무래도 좀 내용이 진지한 내용이라.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심이 깊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있나요? 한 분 지금. 일단. 죄송합니다. 예쁘시네요. 아. 그러면 혹시 가시기 전에 그래도 만약에 내 아내가 굳이 나랑 같은 종교를 믿어야 된다 아니면 상관없다. 싫어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명 남았나요? 네, 세 명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힙합 음악하고 있는 맥랩 황강일이라고 합니다. 쇼미더머니 같아요. 진짜로 지금 하는데 그냥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친해도 한 번 이상은 싸우잖아요.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화해입니다. 아.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가 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전화를 했어요. 예. 나 사고 예. 났어. 괜찮아? 뭐 다친 데 없고? 어딘데? 어디서 사고 났는데? 뭐 내가 멀면 내 주변 아는 사람을 불 먼저 보내겠지만 뭐 가깝다면은 뭐 갈 수 있죠. 저는 운전 잘하거든요. 아, 탈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그 새끼 내가 죽여줄게 말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그룹에서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인하고 주식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큰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세요. 저는 29살 광주에서 온 이호령이라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결혼하시는데 어릴 적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딸이 좋으세요? 아들이 좋으세요? 딸. 아, 합격입니다. 31살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키 큰 유전자를 주신다고 하셔서 가지러 왔습니다. 아, 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은 얼마에 한 번씩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두 번? 네, 합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자친구 최고로 오래 사귀어본 기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 번 있었는데 한 달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온 31살 구상훈입니다.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요? 네. 네. 연애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얼마나 나시는지. 오너의 아들이라서 언제든지. 와, 네, 그럼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번거로운 임지라고 IT테크 채널 운영하는 임지훈이라고 하고요. 슬픔을 둘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퍼져요. 슬퍼져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4년생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환이라고 하고요. 네. 네, 저는 진지한 직업을 하는 만큼 앞에서는 진지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장난기가 되게 많고 좀 개구쟁이 성격이 있어서 이제 뒤에서는 좀 유쾌한 그런 면모에 반하게 돼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4년생이고 로펌에서 변호사라고 일하고 있는 마준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큰 이유는 없이 그냥 되게 유튜브에서 보고 예쁘시고 매력 있으시다 생각해서 혹시 공부를 언제까지 하셨어요? 29살 3월에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29살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34 인테리어 인테리어 자재 PD로 일하고 있는 설문규라고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 와이프가 살이 너무 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헬스를 같이 한다든지. 헬스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지식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미스터비스를 꿈꾸는 36살 박한수라고 합니다. 그 전 만났던 분들 다 개자식들이라고 했던 부분 너무 인상적으로 봤어요. 개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만 찾는 IT 기술자 최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서로 낭만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항상 별명이 또라이, 제일 또라이였거든요. 이런 저라면 재밌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동훈 변호사라고 하고요. 아, 네. 실제 혼인신고서를 이제 제 부분을 다 채워왔기 때문에 준비성이 빨리 내가 돌아가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공대 곧 졸업하는 27살 김동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오느라고 왜요? 봐도 될까요? 제가 집에 이게 5개가 있어서요. 아,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 왜요? 왜요? 아니야. 부산에서 온 37살 모재용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힘 좋고 80 잘하는 사람 좋은데 내가지고 좀 어필하자면 3대는 한 620 정도 들고.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이현수라고 합니다. 원래 팬이었는데 아기 많이 낳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 전문 분야니까 탈락입니다. 이건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지 애만 낳고 싶은 게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인연이 되면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많이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켄싱턴 호텔 앤 리조트에서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애하실 때 여자친구랑 어느 정도 붙어 계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죄송합니다. 노원에서 미국에서 온 토마스라 하고요. 아니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집에 5개는 없을 것 같은 걸 가져와서 잠깐만 갖다 올게요. 제가 뭐 없을 것 같나요? 저게 뭐예요? 네, 그 가발은 이미 많이 받아봤겠지만 네. 것 같아서. 네. 이게 네, 그리고 제가 그 교과서 위주로 좀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마지막이니까 힘드실 테니까. 떨리네요. 네, 이 정도 이따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맞을? 전 가산점입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에 합격하신, 자동합격하신 세 분이 계시거든요. 일단 세 분 자기소개의 얼굴 한번. 서울 은평구에서 온 33살 김성원입니다. 개인사업 하고 있고요. 31살 KAC 한국예술원에서 실용무용 전공하고 있는 김건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소대문구 사는 30대 이승이라고 하고요. 유명한 전설의 영상 세 번 도냐를 보고서 입덕해서 오늘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원이 8명인데 일단 3명은 지금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섯 자리가 남았잖아요. 나 이거 빨리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바로 먼저 나올게요. 선착순으로. 지금 말씀님 네 자리 남은 겁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자신감도 가산점이 돼서 한 거고요. 이제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89, 150개. 오. 하나, 둘, 셋. 둘, 셋. 둘, 다섯. 아, 그만해도 되는데. 일곱. 아. 됐어. 와. 아, 멋있는데. 이거 약간 탈락. 분은 완전 탈락하고 애매하신 분은 네 다시 뒤로 돌아가세요. 뭐, 한 마디 말해도 될까요? 아 네네 당연하죠. 네. 제가 사실 작년 8월에 두 팔 다 부러졌었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혹시나 될까 했습니다. 무렵이 함께 눈뜨는 아침과 나만의 그대 나의 저는 가끔 술 먹고 노래방을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신나는 노래에 정신없이 그냥 노는 걸 좋아해요. 스트레스가 풀려서. 동서로 갈라 여야로 갈라 싸움은 똑같고 사람만 달라 이러지 말라는 모두의 바람을 말짱 꽝비 빠른지 오래야 코리아 이게 무슨 코리아 아이고 코리아 허구한 날 맨날 하는 말 국민 여러분 I am 쏘리야 다 뻥이야 걱정해봤자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탈락자를 한 번에 할까요, 나중에? 네. 전과 있으세요? 진짜 사람 안 때리고 아. 때린 적도 없고 아. 문신도 없고 깨끗합니다. 아, 네. 짧게 그 자이언티 성대모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 택시 드라... 아니, 다칠 것 같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랑 뭐 할 줄 아는 게 힘쓰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아. 혹시 뭐 스태프분들이나 참여자분들 저랑 파시는 분 한번 아 그 왼손 어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와 이거 처음 봐. 하고 빠질게요. 조금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아 살짝 이래. 네, 진짜 죄송한데 네, 일단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준비 시작. 오 뭐야? 오 뭐야? 될 뻔했습니다. 다른 훈련 참가자분들 잘 봤는데 저는 성대모사 짧게 최민식 아시죠? 아, 최민식 네. 신세계에서 야 이거 안 우냐? 아 그리고 그 부당거래에서 국선 변호인 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네. 아 아이고 뭐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여기까지 하세요. 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따지기는 좀 그런데 네. 눈매가 바람기가 굉장히 많은 관상이에요. 네,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방송용 아니고 그 살면서 바람 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상담하면 바람 펴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많이 반면교사 삼는 것 같아요. 왜 저런 걸 해서 과정을 파괴하냐. 오히려 이제 그쪽이랑 더 멀어지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합격자분들은 이쪽 오른쪽으로 빠져주세요. 네. 다섯 명을 뽑으면 되나요? 탈락이시고요. 노래가 역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탈락이세요. 탈락입니다. 네. 아 근데 팔 괜찮으세요? 탈락이십니다. 혹시 탈모이신 분 계신가요? 그거 패션 대머리죠? 그 두피 타투 아니죠? 팬방입니다. 패션 빡빡. 1차 때 키... 아직 생존해 계시긴 하거든요. 일단 키도 탈락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인생의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두 분 탈락하실게요. 네, 네 분 생존해서 총 8분 생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아까 계속 주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술을 좋아하셔서 물어보시는 건지.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네. 둘이서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 병도 못 마셔가지고 술을 잘 못 마셔서.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옛날에 타 좋아할. 더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8입니다. 38? 네. 아이고. 결혼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뭐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 팬이랑 연애하는 영상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오지게 봤는데 과몰입되셨나요? 맨날 봤죠. 장인소로서의 모습이나 구마소로서의 모습 둘 다 제가 좀 더 알아가고 싶고. 왜냐면 제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얼마나 됐다고. 일단은 합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댄서분이세요? 네. 언제부터 춤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요. 27살 때부터. 왜 갑자기 춤으로? 원래 전에는 음악을 했었어요. 작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엔 떨어지고 준비하다가 근데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근데 입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엔 떨어지고 또 기타로 준비하다가 근데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인양전양 살다가 23살 때 군대를 갔다 오고 그때 조리학과를 들어갔어요. 갑자기 대학을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리학과 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투에서 느껴지는 살짝의 노잼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근데 실물이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원래 이쁜 여자를 보면 잘 못 쳐다보는데 지금 심장이 너무 진짜. 하는 일은 헬스 트레이너하고 주말에는 신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전 점검 하는 일을. 오! 네, 투잡으로. 예. 나 곧 이사 가는데. 저는 운동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있거든요. 원초적인 여자한테 잘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아, 진짜 웃기면서 터치하고 그러면 설레는 편이신지. 제가 나이가 어렸다면 네. 이거 약간 고민했을 건데 네. 저도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차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지도 저는 어느 정도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네. 부산으로 오실 수 있는지. 부산이요? 네. 듣기 좋으라고 부산에 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좀 많이 외로워질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간 거 같아요. 어제 잠시만요. 급한 전화 있어가지고. 네. 엄마. 내 섹시 생긴 것 같다. 좀 이따 갈게. 그 불고기 해놨지? 저 갈비찜 좋아해서. 갈비찜 해놔라 엄마. 예. 혹시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저 위에 형 있고 누나가 있고 제가 막내인데. 의외로 막내네요? 예. 네. 혹시 그 운동을 제가 그러면 네. 데이트나 이럴 때 네. 같이 하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좀 주도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캠핑 좋아하거든요. 아, 캠핑이요? 캠핑 진짜 좋아합니다. 캠핑 다음 혹시. 캠핑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캠핑 안 간 지가 지금 4년이 넘었어요. 아, 근데 캠핑을 왜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가게 되면 네. 좀 자연 속에서 좀 힐링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아서 한 거지. 너무 막 그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합격입니다. 나머지 4분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올해 참여한다고 좀 힘드시죠? 네, 좀. 저도 처음이어서 약간 떨리긴 하는데. 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도수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도수치료요? 네. 네, 물리치료과 졸업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도수치료 쭉 그냥 이제. 도수치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까 보니까 이제 몸 되게 안 좋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요? 네. 아까 뭐 오다리 있고 막 이제 네, 등등등 뭐 허리도 괜찮으신가요? 아, 저 요추가 좀 안 좋긴 해요. 그렇죠. 키 크신 분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손목 팔 실험으로 선택한 이유가. 아, 제가 이게 손 써야 되니까 손목이 다치면 이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손목으로 하면 좀 제가 약해가지고. 아, 그것도 달라요? 일로 하면? 네. 이건 전환근힘을 쓰고 해야 되니까. 아. 그거 안 써가면 좀 약간 좀 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마르셨는데 소식자는 아니시죠? 저 엄청 먹어요. 근데 살이 안 찌시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데 지금 운동하면서 이제 먹으면서 한 74까지 찌운 거예요, 이게. 오, 좋은데요? 어쨌든 합격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시간이 금이니까 아이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아이를 가져야 되는지. 저는 뭐 그러면은 뭐 아이가 공부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기준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기준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 말숙님이 이제 저를 알 수 있는 거는 신청한 신청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 다 시청해 왔거든요. 공감대가 조금 형성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어떤 거? 하스스톤 아직도 하시는지. 아 하스는 네 지금은 안 하시죠? 네 안 해요. 뭐 롤토체스라든지 별로 안 끌려가지고. 아, 저 게임 출시했는데 그거는 안 해보셨죠? 예 아쉽게도. 아 네 뭐 아 네, 근데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바이오 회사에서 총무직, 사무직 맡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으시다. 감사합니다. 혹시 싫어하는 타입이나 싫어하는 행동이 있으신지? 마구마구 도전하는 거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네.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조금 네. 힘든 것 같고요.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네. 앞으로의 활동이나 유튜브 쪽은 어떻게 하실 건지? 벌어둔 돈은 아이를 키우고 싶거든요. 사주고 싶은 옷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남편 카드로 쓰면은 좀 눈치 보이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걸 다 제 돈으로 하기 위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유튜브? 요즘에 뜨는 그 유혜주 씨인가요? 네, 그분처럼 네. 그런 유튜브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결혼에 미친 사람이 됐지 내가? 이미지. 어쨌든 그 최후의 한마디씩 듣고 싶어요. 그 전에 혹시 네. 그래도 참여했던 분들 네. 한번 탈락하신 분들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지원해주신 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최후의 선택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너무 좀 과몰입한 것 같은데 말씀님 제가 만약에 본 세상에 고말숙을 오해하고 억가에도 제가 말숙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일단 저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말숙아! 내 아래 놔둬! 저도 짧고 굵게 하려고 했는데 오빠랑 데이트하자. 오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민서야 오래 기다렸지? 가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눈 감아야 돼요. 신혼이 어디 갈지 생각했어. 너무 떨리고 살면서 이렇게 뭐 먼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택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고 대회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예, 너무 재밌었고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말숙이 너무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예. 그리고 뭐 우리 부산에 있는 그레이트 짐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행인 간다고 응원 많이 해줬는데 햄 그래도 막 어깨 살려가는데 가오 좀 핏다. 한번 봐도 여기 맹규야 간다. 형수 데리고 갈게. 선택 이유 한번 말씀. 아
1대1로 다 대화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재밌게 대화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너무 심오해하지 않고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같아서. 그리고 남자들도 좋아할 사람이고,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재밌어할 사람이라서 호감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좋아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캠핑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빠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